에스앤크의 바이바이바이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딱 이 시기에 감성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막 브리티니 스피어스부터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또 누구시죠? 되게 이 곡을 만든 팀이 그분이 스웨덴 작곡가였는데요. 네. 맥스 마틴이라고 네. 지금도 아니 어떻게 활동하시는데 작곡가 이름을 안 해요? 저 진짜 아, 팬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 몰랐는데. 진심 팬이에요. 심지어 장르도 엄청 다양해서 이분이 그것까지 만들었어요. 본조비의 Is My Life 아, 뭐. 그래요? 네, 가장 최근 작은 곡. 그러고 보니 약간 멜로디도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이네요. 케이티 페리, 뭐 아, 케이티 어셔, 페리? 막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와 리듬 파워의 꿈이 있다면 뭐 퍼렐 윌리엄스, 뭐 카니 웨스트, 뭐 스위즈 비치, 뭐 수많은 좋은 멋있는 힙합 프로듀서들이 있지만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 된다면 저희의 해외 진출에 무조건 맥스 마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말 정말 소원이에요. 이분이랑 한번 네, 한번 찾아보세요. 맥스 마틴. 느낌 있네요. 느낌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그렇군요.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굉장히 저는 그 뭔가 듣고 보니 약간 네. 본조비의 그죠. It's My Life도 약간 살아있고 막 그죠. 네, 그렇네요. 이 멜로디 쓰는 거나 그리고 그이 사람 편곡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싹 뭔가 한번 죽여주다가 템포를 죽여주다가 훅에서 빵 터뜨리거든요. 여기가 훅이야 이 자식들아 약간 이런 느낌의 편곡이랑 코러스를 쓰세요. 그래서 되게 아니 그 훅에 약간 떼창하듯이 약간 네,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보이밴드 이런 그룹들 하면 그 1절 2절 훅은 그냥 그렇게 훅대로 가는데 마지막 훅에는 모든 애드립을 총집합시키거든요 아니 그분이. 그리고 벌써 약간 이게 그 시선이 네. 노려본 아, 듯한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네. 벌스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안 봐도 네, 뭔가 약간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약간 노려보는 멜로디에서 뭔가 이렇게 네. 노려보고 있어요. 뭔지 멜로디가 알겠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네. 아, 뭔지 알겠어요. 약간 뭔지 알겠어요. 멜로디가 응시하고 있어요. 그런 멜로디. 아, 맥스마틴 짱이에요. 아, 좀 찾아봐야겠네요. 느낌 있네요. 정말 좋네요. 아, 그러고 보니 리듬 파워 분들이 저희 또 네. 그 애프터클럽에 하도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그러게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형이랑 이제 막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뭐 라디오 한번 하자. 뭐 추석 특집으로 보통 특집에 저희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특집에 뭐 이제 추석 설날. 그렇죠. 특집 전용 네. 예, 전용 게스트. 막상 이게 진짜 이게 준비 없는 이별인 게 저도 오늘 와서 알았어요. 형 오늘 마지막인 게 클럽 골브가. 그리고 그렇죠. 다른 두 친구들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알면은 진짜 슬퍼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지금 아쉽네요. 제가 가장 최근에 애프터클럽 오프닝에서 형한테 그렇게 형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시네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씨가 됐나 싶기도 하고 되게 좀 예, 신기하고 그랬네요. 그러네요. 아, 얼마 전에도 쌈디가 그러더라고요. 쌈디한테 네. 야, 한 번만 출연 좀 해줘라. 네. 그러니까 쌈디가 자기 아직 앨범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형 나오면은 할게요. 이제 네. 조만간 나온다고 네. 한 다음 달쯤에 하죠. 막 네. 그러길래 그래 한번 하자. 그때 형 근데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거 뭐한몇년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나중에 무슨 뭐야 배철수 아저씨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좀 멋있다. 아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예, 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되게 아 근데 아쉽네요.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번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업에 정사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네.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본의 아니게 음악을 좀 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또, 죽여주는 곡들이 번업에 예, 나오겠네요. 이게 또 번업에 정사를 하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요새 또. 전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형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힙합 곡들 되게 많이 만들 생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아 요새 네. 요새 또 그런 생각이 든게 한동안 너무 멜로디컬한 음악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음악들을 네. 집중해서 계속 만들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그 대중음악에 대중가요 대중음악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데뷔를 해서 대중음악들을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대중가수들 이제 곡들을 주고 이제 작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 보니까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왜 이런 걸 잊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걸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 이제 스탑했어요.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던 이제 멜로디컬하고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완전 이제 집중을 네. 좀 해보려고요. 당분간. 저도 되게 비슷한 게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가면 제일 무서운 부분이 과연 내가 갔다 와서도 계속 랩을 할 수 있을까? 뭐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상황적인 걸 떠나서 뭐 했는데 내가 되게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제일 두려움이 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막 별로 놀지도 못하고 작업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서 뭔가를 너가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힘들기만 하니까 그 부분은 아예 너가 내려놓고 오히려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군대를 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처음에 너가 왜 음악을 좋아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형 얘기 들어요. 사실 그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그 이번에 여행도 되게 좋았던 게 네. 그 요새는 그 저도 막 운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네. 아니면은 뭐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더라고요. 적어지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여행을 일부러 갔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억지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또 그런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좀 괜찮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사실 그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군대를 감으로써 또 좋은 시간을 만듦으로써 또 좋은 또 자기한테 인생에 좋은 그쵸 예, 그럼 업그레이드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네 군대를 안 다닐 때에도 네 군대를 다닌 적이 있어요. 뭐예요 형? 군대를 안 다닐 때도 네 국방부에 다녔었어요. 군대를 안 다니는데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네. 그 홍보단에서 저 알아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디오 네. DJ를 했었어요. 어? DJ를 하셨어요? 그 혹시 그 프로그램 아 DJ가 아니구나. 그거죠. 그, 게스트, 고정 게스트. 예, 고정 게스트로 한 1년 정도인가 6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네. 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뭔지 뭐 알아요. 그런 인생의 낭비를 한 적도 있죠. 인생의 낭비. 아무튼 뭐 네. 그런 적도 있으니까 뭐, 네. 뭐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좋은 생각들 많이 하고 네. 좋은 시간들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네. 아무튼 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무튼 뭐 다음 또 이별에 관한 곡은 네.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 요거는 이별에 대한 곡은 아닌데요. 네. 요쯤에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곡인데 네. 제가 요새 작업하고 있는 곡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 이거 미공개 곡인가요? 미공개 곡인데요. 네. 지금
이제 회사 형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컨펌이 나진 않아서 네.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사마 고속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공개했다가 갑자기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허허. 갑자기 누가 이거 막 그대로 막 녹음해가지고 음반 내고 막 이러는 거. 아유 이거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참 이제 네 알겠습니다. 사마고속 네. 보이비 들려드릴게요. 미공개 곡입니다. 이거 지금 녹음하셔갖고 듣고 계신 분들 음반으로 내셔도 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 군대 가니까. 네 보이비의 사마고속 듣고 오겠습니다. Yes sir. 없다고 난 찾아보며 이어폰을 꽂네. 아직도 잠에 못 드는 이들을 위한 건배. Real life 이 모든 게 조금씩 남자로 커가고 있는 과정이라 믿어. 내 아버지의 땀과 스무 살의 나 이 모든 것들을 씻고 달려가는 상황 모습.